아니를 키 크게 한 비장의 무비 쪽쪽이. 아유, 야 이제 너무 자라가지고 노래를 힘들다. 안 불러. 어떻게? 쪽쪽쪽쪽이 쪽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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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이. 쪽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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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힘들다. 아.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이 다이가 지금 몇 살이지? 마늘은 11살이었지. 야, 11년 동안 이걸 해왔구나. 고관절부터, 여기가 골반이야. 허벅지, 무릎, 그리고 아래까지. 그리고 무릎은 더욱더. 거기다가 발바닥까지.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런 거를 계속 시원하나요? 마사지 가게보단 들이지만 그래도 네. 꽤 나쁘진 않아. 봐. 자, 어깨도 쪽쪽인데, 아무리 얘가 간지러움을 많이 타서,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간지럽지. 촬영한다니까 더 간지럽네. 여기 어깨 쪽쪽이가 엄청 간지러워요. 아침마다 맨날 이래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손바닥도 주물러줘야 된다는 거. 시원해합니다, 아기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손바닥도, 키가 큰다고. 이렇게 주물러주면은, 1분 쭉쭉이 완성! 내가 엄마 지금 인터넷 하고 있어. 간이 맛있니? 안 매워?